다시 장소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옮겨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도 바람의 영향을 좀 있긴 있지만 뭐 생선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. 있으니까 잡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약속을 좀 잘 지키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초보자 들어와서 제가 막 초보자 마중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가줘야 되고,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? 예? 저 사람이 좋아요 누를 것 같아요? 한 번, 한 몇 번 눌렀겠지.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난 잘하고 싶다고. 뭐, 씨발,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게 뭐 대단한 것 마냥 개지랄 떨고 유세 떨고 씨부랄 거 그냥 진짜. 그런 새끼들 없어도 돼요, 그냥. 지금은 아예 바꿨으니까. 내 꼴리는 대로 낚시하고 싶지. 내가 방해받으면서 낚시하기 싫다고. 자, 또 캐스팅. 어쨌든 애니메이 좀 해볼게요. 바도 똥돌은 삼비 하나 비 하나 달았는데도 여기서 말리니까 저거 이상한 캐스팅 해야 되고, 샌파도 때는 입질을 못 받을 것 같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입질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지금도 살짝 이제 들어가는 게 오케이. 입질 지그시. 아, 떴다. 자, 입질 오자 견제. 알았어. 오케이. 파도. 띄워서 파도가 여기를 올려줘야 편합니다. 2호 목줄이니까 간단한 편이에요. 바위를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, 그렇지. 여기서 조금 잡고 있고, 그렇지. 그런 상태에서 드롭방으로 잡고 있고 쭉 당겨서 오케이. 어렵지 않죠?